그 배정된 시간이 그 35분이기 때문에, 예, 네네. 제가 그 시간에 좀잘 맞춰서, 예, 제가 한 25분 정도, 예, 발표를 하고, 질문을 좀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경북대학에서, 예, 그냥 교양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강사로 일하고 있고, 몇년 전에 그 지적 설계 서울에서 그 심포지엄을 할때한두번 정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신진화론이라는 책을 다른 교수님들하고 또 같이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은 로버트 존 러셀이라는 이 학자가 이 주장한 내용인데, 이 매니 인카네이션이라고, 예를, 이제 이런 거죠. 외계인이 있고, 이 외계인이라는 게 인간처럼, 지성이나 감성을 가지고 있다, 있는 존재고, 이제 구원이 필요하다면, 성육신도 필요하다는 이제 주장입니다. 이게 결론인데, 근데 그 성육신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면, 외계인이란 존재가 있다면, 예. 그래서 이제 요 견해를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요 견해에 대한 약간의 이제 비판적인 내용도 이제 끝부분에 가서 좀 덧붙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견해는 사실은 이제 요 결론은 그네 가지 전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지 전제가 이제 성립되어야지만이 이뭐 다수 성육신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매니 인카네이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다수 성육신설이 성립이 됩니다. 네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네 가지 전제를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화면에는 일단 두 가지 전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유신론적 진화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견해가 성립하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스피시스 스페시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성육신이라는 게 어떤 생물 종의 고유한 성육신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의 종이니까 생물 종이니까 그 예수라는 존재가 이제 성육신을 했다면은 그 ETI가 이제 그 외계지적 생물체거든요. 외계지적 생물체는 종이 다르니까 이제 그 다른 형태의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냥 엑소라는 말을 이제 붙였는데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당연히 ETI라는 존재는 여러 종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주에는. 만약에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러니까 그 각각의 종에 맞는 성육신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맨이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원이 아니고, 예, 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게 결론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예, 그 다음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그리고 이 러셀의 견해는 이 에스트로 디알러지라는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계인과 신학에 대한, 주요한 논문들은 이 에스트로 디알러지라는 책에 좀, 많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엑소 디알러지라고 그 이제 러셀하고 좀 비슷한 견해이긴 한데 그 조엘 파킨이라는 사람이 쓴 엑소 디알러지라는 책도 있는데 이 책은 이제 그좀 지루하긴 한데 그 옛날에 고대 종교에서 이제 외계인을 어떻게 보고 있냐 그리고 성서에서는 외계인을 어떻게 보고 있냐 이런 내용까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아, 예, 이건 아까 이제 이야기 드렸고요. 예. 예를 들면, 뭐, 고양이만 있다. 어떤 행성에 갔는데 고양이만 있다. 이러면 이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고은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 하지만은 외계인이
실제로 지성과 감성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은 이제 구원의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뭐 대중문화에서는 사실은 뭐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재미있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외계인이 꼭 자연적인 존재여야 되냐. 실제로 뭐 대중문화에서는 외계인을 이 초자연적인 존재로 많이 묘사를 하죠. 예.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슈퍼맨이고. 그리고 이제 더 호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사실은 이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여기에도 이제 외계인이 나오거든요. 외계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많이 알려진 영화가 이제 드니 빌레브 감독의 이제 어라이벌인데, 이 영화는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는 콘택트로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이제 개봉이 됐는데, 사실은 여기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죠. 예. 달걀 모양의 그 비행체가 공중에 떠 있는데, 제가 봤을 땐그 자체가, 별로 자연적인 현상 같지는 않은데, 자연적인 현상인 것처럼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영화에서는. 그리고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이 미션 투 마저인데, 이 영화는 조금 오래돼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이 영화도 좀 재밌습니다. 예. 그 지구에 생명체가 생겨난 게, 외계인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일리언이라는 영화는 이제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이것만 좀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에일리언은 약간 진화 종말론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자체가. 왜냐하면은, 이 에일리언 존재 자체는 숙주의 기생을 해서만 살수 있는데, 얘가 이제 숙주의 기생을 하게 되면 숙주는 다 파괴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얘가 만약에 우주에 퍼지게 되면 사실은 모든 생명체가 다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예. 약간 그런 이제 암시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예, 그러면은, 요 내용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전제는, 이 다수 성육 신설의 첫 번째 전제는, 이제, 그 유신론적인 진화인데, 그 유신론적인 진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창조를 인정하냐, 뭐 창조를 부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창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창조를 진화로 이해하는 거죠. 예, 진화로서의 창조를 주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그 진화에서는 이 생명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발생한, 요런 사건들이 굉장히 특이한 사건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발이라는 용어를 쓰죠. 예. 그래서 emergence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진화 과정에서는 이러한 독특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인간도 이제 독특한 사건인데, 인간이 진화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이성과 도덕, 이런 것도 다 진화의 산물인 거죠. 예. 그리고 이성과 도덕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성과학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성과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성육신과 구원이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진화 자체가 이제 신의 행동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인간이 출현한 것은 하나의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새로운 창조에서는 성악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성육신과 구원이 필요하다는 건데, 일단은 요거를 전제하게 되면, 재밌는 게 자연스럽게 그 외계 지적 생물체 문제로 나가게 돼요. 예. 왜냐하면은, 진화 과정에서는 이러한 인간과 같은 존재가 어차피 창발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과 같은 존재가 창발을 한다면은 당연히 뭡니까? 이것과 비슷한 존재가 창발하려고 이제 예상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의 새로운 창조라면 ETI도 하나의 새로운 창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신론적 진화를 전제로 하면 이 ETI가 존재할 수 있고, ETI도 똑같이 이제 구원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그냥 추론이 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ETI의 존재가 있을 수가 있고, 이 존재에도 구원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왜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해야 되느냐, 이게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러셀 같은 경우는 이 계시를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계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 여기 온톨로지컬 뭐 레볼레이션을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냥 하나는 이제 존재적 차원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쪽에 있는 이제 레볼레이션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인식론적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지금 지구에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존재론적 차원의 변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교회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거나 거기에 자기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이제 구분이 된다는 게 레스터의 견해인데, 그러면 이두 가지 측면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 요게 이제 그 핵심이거든요. 네, 이거는 뭐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그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뭐 성육신이라는 가정이 있어도 뭐 우리가 그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성육신이라는 가정이 없어도 알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두 가지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은 러셀의 견해는 일단은 존재적 차원이 그 인식적 차원보다 더 범위가 넓다는 견해입니다. 예, 넓다는 견해고, 이 존재적 차원이 인식적 차원을 포함한다는 견해예요. 예, 왜냐하면은 요 견해를 취해야지만이 다수 성육신설이 가능해지죠. 예, 왜냐하면은 일단은 러셀의 견해는 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적인 변화가 일단은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알거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외계인이라는 존재가 아예 그냥 바깥에 있다. 예. 아예 이 존재론적 변화 바깥에 있으면은 이 외계인이라는 존재는 계시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존재론적 변화가 되고 있어야지만이 뭐 알든 뭐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러셀의 견해는 존재론적 변화의 차원이 더큰 범주다. 왜냐하면 이게 거꾸로 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인식적 차원이 존재론적 차원보다 더 넓은 범위라면은 반드시 성육신이 다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냥 그리스도가 한명 말씀 되죠. 예. 한 명만 있어도 그러니까 ETI의 존재는 계시를 알 수는 있잖아요. 예, 여기서 보면 알 수는 있기 때문에 한 명만 있어도 되고 이 다수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러셀은 자기는 이 견해보다는 이제 요 견해를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요 견해가 꼭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 견해를 자기 견해를 취하는 게 조금 더 합당하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러셀은 이 다수 성육신설을 지지하기 위한 한 다섯 가지 이유 정도를 더 듭니다. 예, 더 드는데 첫 번째는 이제 거리입니다. 거리. 예.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쪽에서도 성육신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 디퍼런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기본적으로 이 각각의 종이,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다면 이 각각의 종이 자기 스스로가 계시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알려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각각의 종이
개시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앱센스라는 얘기, 이거는 사실은 저도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한 번만 일어나면은 이 굉장히 이 확률이 적다라는 얘기인데, 예. 이 얘기는 왜 이것이 다수 성립주의적이지 않은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예,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러셀은 기본적으로, 신이 피조물과 소통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 소통을 은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예, 그레이스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생물종이 다양하게 있으면은 그 다양한 생물종이 다 신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신 스스로가. 예, 그렇기 때문에 조형이 다양하다면은 이제 다 아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이 에스카톤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뭐 조금 그 러셀이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러셀은 기본적으로 종말을 변형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변형이 나온 이유는 이 부활 때문에 그렇고. 왜냐면 예수가 부활이 버렸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얘기는 뭔가 새로운 형태의 물질이 생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러셀은 이 우주 전체가 변하는 걸 종말로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이라는 것도 지구에만 일어나면 안 되고, 예. 다른 ETI가 있는 행성에도 다 일어나야지만이 우주 전체가 변하게 되는 것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견해도 하나의 이유로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전체적인 구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수 성육 신설이 성립하려면은 네, 요렇게 네 가지 전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창조를 진화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죠. 예. 그래야지만 이 ETI라는 존재도 창발할 수 있다. 이제 요 결론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명제가 뭐냐면은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생물 종에 고유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ETI가 막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각각의 종에 맞는 성육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다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러셀은 종말을 우주 전체의 변형으로 보기 때문에 뭐 이런 맥락에서 보더라도 예를 들면은 성육신이 지구에만 일어난다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만약에 종말이라는 게 있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계시에는 이 존재적 차원하고 인식구조 차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존재적 차원이 더큰 범주고 인식적 차원을 포함한다고 보는 겁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돼야지만이, 이제 성육신이 있어야 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든 신에 대해서 알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네 가지 전제가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예, 성립한다면은, 다수 성육 신설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러셀의 견해였고요. 러셀의 견해였고, 이 러셀의 견해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만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 시간이 아주 정확하게 잘 맞은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좀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러니까 러셀의 견해에 대한 하나의 비평인데, 이 스티븐 웹의 견해인데, 스티븐 웹이라는 사람이 쓴 돔 오브 이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얘기인데, 뭐, 한두 가지 정도만, 지적을 할수 있겠습니다. 다수 성육 신설에 관해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타락했다라는 이런 학설이 있는데, 물론 이 학설은 이제 아주 뭐 정통적인 학설이거나 많이 이제 인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 1절하고 1장 2절 사이에 이제 간격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인데, 이 간격 사이에 아마 이제 사탄이 타락했을 거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요 사탄의 타락하고 진화하고가 연결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탄의 타락에 대항하는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창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화에 대항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러셀하고 좀 많이 다른 거죠. 러셀은 이제 그냥 그 어떤 진화 자체를 신의 행동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러셀의 말이 맞아버리겠는데, 이제 우리가 성서를 가만히 보면은 사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화에 대항하는 형태의 장소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사탄의 타락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화가, 뭐 모든 진화가 다 사탄의 영향 아래 있다, 사탄이 진화를 조장하고 있든지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예. 받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도 진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에덴 동산 바깥에서 일어난 진화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죠. 예. 재미있게도 아퀴나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죄 상태 인간이 출산을 할수 있냐? 아퀴나스에게는 출산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무죄 상태 인간이 섹스를 통해서 출산할 수 있냐? 예, 섹스를 통해서 출산할 수 있어요. 예. 그 말은 이미 이제 에덴 동산 안에서도 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진화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인간과 동물은 기본적으로 사탄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진화 여러 가지 양상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예. 지금 진화 양상이라는 것은 뭐 경쟁이라든지 모방이라든지 왜곡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진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여기 제가 이제 킬러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잡아먹는 이제 종들이 생기잖아요. 사실 뭐 인간이 가장 잘, 다른 동물들을 가장 잘 잡아먹고 가장 잘 지배하고 가장 잔인한 동물이죠, 사실은. 네. 그런 이제, 그런 걸 보더라도 이 진화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에덴 동산의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라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장소이지 그냥 진화상에 나타난 하나의 장소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이 다수성격신설의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진화라는 게 정말 완전히 랜덤하고 그리고 완전히 우연적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뭐, 여기도 제가 표현을 했지만, 그럼 신의 아들이, 문어가 될수 있나? 그런데, 예를 들면, 다수성육신설에 따르면은, 될수 있죠. 왜냐하면은, ETI라는 게, 반드시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고, 다른 식의 형상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만약에 그게 진화의 산물이라면. 예, 그러면, 다수성육신설에 따르면은 그 형태대로 성육신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신의 아들도 뭡니까? 예. 문어가 될수 있는 거죠. 예. 이미 그런 내용이 암시되어 있죠. 사실은 함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신학적인 대답은 이제 이 스코투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프라이머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좀 쉽게 말하면은, 스코투스는 타락이 없었더라도 성육신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이 신의 아들은 이 창조의 헤드 앤 크라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조의 머리와 이 왕관이라는 거죠. 신의 아들이. 그리고 이제 이 신과 이 신의 아들 사이에서의 사랑을 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 인간과 세계를 창조했다고 보는 건데, 스코토스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이 육신과 영혼의 아주 완벽한 모형이라는 거죠. 모형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을 모방해서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고요. 나타난 게 아니고, 이 인간이 예수를 모방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이미, 신의 아들이 있었고, 그 신의 아들이 완벽한 모형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 아들을 모방했다는 거죠. 우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신의 아들이 문의 형상을 띨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신의 아들이 우리를 모방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의 아들을 모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은 예, 제 발표는 여기서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그 상당히 그 난해한 주제를 잘 발표해 주셨고요. 저는 제목 봤을 때 매개체적 생명체의 어떤 존재에 대한 신학적 논쟁을 좀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일단은 가정하에서 구원의 문제까지 상당히 난해한 주제를 하셨는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팩터는 될수 있겠네요. 철학, 신학적으로.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다음 발표를 하게 될 홍성욱입니다. 예, 그 발표 잘 들었고요. 예, 몇 가지 뭐 질문 플러스 코멘트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외계 지적 생명체에 관련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라는 게 어떤 분들에게는 좀 이렇게 지역적으로 좀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첫 번째는 현대 이제 과학에서 이제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퀘스천 마크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기 때문에 신학계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첫 번째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외계 지적 생명체하고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에서야 나온 것이 아니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 제국주의 시절에 이제 흑인들,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이들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가, 인간인가, 이런 논쟁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흡사한 논쟁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말만 이렇게 다르게 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래서 인종차별 등뭐 이렇게 요즘에 나오는 각종 다양성 이슈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코멘트였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나와 있었던 어떤 외계의 어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논쟁의 순서를 잘 보면은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필요하면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해야 된다라는 논지로 가고 있는데 지성이 있으면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1대1로 연결이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천사에게 뭐 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따로 들어본 것이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인류가 구원이 필요한 것이 정말 인류에게 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 필요했던 건가라고 하는 거를 또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지성이 있으면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가 반드시 그렇게 전제로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예, 뭐, 저도 그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사실은, 근데 이거는 이제 저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유신론적 진화론을 이제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죠. 예.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인데, 저도 사실은 이제 러셀의 견해 중에서 가장 좀그 의구심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간의, 그러니까 성육신이 왜그 생물 종에 맞게끔 이제 성육신이 되어야 된다는 이 주장인데, 저도 사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유신론적 진화론을 전제로 한다면은, 뭐 다수 성육신술로 가는 게좀 자연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예. 그 제가 좀 이렇게 뭐 질문보다도요 좀 코멘트인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유는 그러면 지적 뭐 지성적인 존재가 그게 이유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죄로 이제 타락됐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존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교수님은 외계인의 존재를 믿으시는 것 같은데 외계인들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믿는 겁니까? 창조될 수 있다고 믿는 건가요? 저는 이제 외계인의 존재를 확신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이거는 이제 보니까 제 바로 다음에 지금 발표하실 분이 뭐그 내용을 하실 것 같은데, 확신하는 건 아닌 거예요. 확신하는 건 아닌데, 뭐 진화를 생각한다면은 그냥 인간과 비슷한 존재가 있을 수는 있겠다. 뭐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이제, 사실 구원의 문제는, 예, 그렇죠. 뭐, 지성이 꼭 필요 조건이라기보다는, 예, 타락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게 된 건데, 근데 이제 러셀은 아무래도 이제, 어차피 진화의 도상에서 인간 같은 존재가 창발하기 때문에, 그와 비슷하게, 이제 비슷한 환경에서, 뭐 비슷한 지성적 존재가 이제 진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구원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예. 그래 근데 교수님이 이제 저는 인용하신 뭐 근데 저는 뭐 거기까지는 그렇게 저도 약간 좀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이제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있다고 한들 인간과 비슷한 존재가 생길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예, 따져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교수님께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내용을 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저도 많은 걸 생각했는데 어쨌든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혹시 뭐 마지막 질문 한분더 하실 분 있으신가요? 예, 네, 제 질문 질문이 하나. 하나 있는데요. 예, 아, 박명령, 예, 목사님. 예. 아, 예,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그 스코투스의 견해가 신의 아들은 창조 이전에 아무런 형상이나 형태가 없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이 견해를 교수님도 받아들이시는지 좀 궁금하고, 만일에 그렇다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거와 좀 우리 동신학과는 좀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중에 제2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스피리추얼 비잉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인간처럼 어떤 이런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성적인 거, 이성적이고 감정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스코투스의 견해가 이 육체적인 면의 면과 연결된다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단 인류 원리 같은 것을 통해서 볼때 4개의 생명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과학적인 이론을 보면 지구에 이렇게 생명체가 존재하게끔 모든 것이 미세 조정되어진 사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일단 지구가 특별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신학적으로 우주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적용되어진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좀 외계 생명체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은 우주적인 회복과 구원으로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나고 다른 육체로 왔다 또 살아나고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좀 저는 그런 코멘트와 함께 신의 아들이 창조 이전에 어떤 암호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말은 조금 정통신학과는 조금 거리가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일단은,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스코투스, 물론 이게 스티븐 웹의 견해이긴 한데, 스코투스 얘기를 이제 끌어들인 것은, 사실은 이제 진화가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화가 완전히 뭐 우연적이고 이제 그냥 무작위적으로 일어난다면 그 신의 아들이 인간의 형상이 아니고 뭐 문어 같은 이런 형상으로도 성육신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에 대한 하나의 이제 대답으로 나온 거죠. 스코투스의 견해가. 예, 그래서 저는 뭐요 측면에서는 상당히 포인트를 잘 잡았다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선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창조 이전에 이제 신의 아들이 있었고 하나의 이제 완벽한 모형으로서 있었다라는 견해는 이제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전통적인 신학이라기보다도 이제 개신교하고 잘안 맞는 거죠. 스코투스는 어차피 가톨릭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논쟁이 있다는 거는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진화론하고 뭐 지적설계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논쟁을 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학문들이 서로 섞여서 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신학적 전통들을 좀 가지고 와서 이런 진화와 설계 문제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스코투스를 가져와서 이성육신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좀 잘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저 이런 다양한 주제를 우리가 논의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고, 필요한 이야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학적인 면에서 가지치기를 좀 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피리추얼 비잉이니까 육체가 필요 없는 그런 존재를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잘못된 견해를 가져와서 사람에게 입히고 다른 것으로 입히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배성민 박사님, 시간 관계상 마쳐야 될것 같고요. 일단, 발표 감사드립니다. 배성민 박사님이 또 학술적으로 다양한 연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챌린징한 주제를 뭐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기존의 크리스찬 관점에서 이제 약간 이제 그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학술적인 관점에서 이제 담론을 제시한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아마 배성민 박사님의 그뭐 신앙을 여기서 다 표출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